편애하지 말라고? 알았어요. 다음에 뵐게요. 야, 애들 좀 데리고 주영아. 알았어. 그러면 들어갈 거라서. 담배는 펴야지. 봐. 응? 식후 땡 하기 전에 식후 영양제. 아. 자, 어디? 가만, 가만. 와, 진짜 아내 잘 걷다. 초코아임이 이렇게 맛있었나? 미쳤어. 아, 초코아임 안에 들어있는 초코가 진짜 초코 크림이지. 맛있다니까. 나 화이트아임 진짜 싫어하는데. 화이트아임이랑 쿠크다스랑 또 샤브레 막 이런 애들 싫어해. 에프원이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런 걸 먹는 차라리 소라깡을 먹겠다.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쿠키류? 갈색 쿠키류를 제일 싫어해. 아몬드가 있거나 촉촉하거나 호두 같은 게 박혀 있느냐, 안에 초코가 들어가 있느냐, 그 차이야. 그런 것들이 안 박혀 있는 갈색 그저 쿠키다? 그냥 땅바닥에 버려버려. 맞아, 좀 깐깐한 것 같긴 해. 겁나 징징대. 쿠키의 근본 그런 게 없어. 난 진짜 별로. 싫어하는 거 팥빵. 그런 갈색 쿠키류. 딱딱하고 어금니 사이에 끼는, 어금니랑 입 사이에 저기 끼는 그런 류. 근데 거기다가 호두나 그러니까 견과류 큼지막한 것들 많이 박혀 있거나 안에 초코가 들어 있거나, 근데 쿠키의 질감도 좀 촉촉하다. 약간 습한 곳에 있었던 그런 느낌이다. 그런 건 좋아해. 그 외에 갈색 쿠키류들 다 싫어. 그리고 약간 똥싼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위에 결이 약간 이렇게 위에 결이 토네이도처럼 이렇게 결이 생겨있는 그런 과자들 진짜 싫어해. 제과점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이 팔잖아. 버터링 이런 거 진짜 싫어. 그런 건 얼려 먹으면 개맛있는데. 근데 그런 맛이 약간 과자 형태로 발전된 것 중에서 좀 먹을만한 거는 바다 코코넛. 바다 코코넛은 그래도 좀 먹을만하다. 근데 그 외에는 아예 그냥 쿠크다스 완전 싫어하지. 화이트아임 같은 거 존나 싫어하고. 나 심지어 에이스도 싫어해.
근데 아이비는 좀 먹을만한 듯. 아이비는 그래도 좀 뭔가 먹을만해. 카나페 같은 거 만들 때 아이비 먹잖아. 이거는 뭔가 진짜 담백한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 에이스는 싫어해. 근데 어떤 맛을 추구하는지 알겠지. 깔끔하고 짭짤할 거면은 확 그런 느낌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면은 에이스는 약간 그냥 빵 같은 느낌이라면, 이 아이비 같은 과자는 좀 소금빵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또 소금빵은 좋아하거든. 곰보빵 존나 싫어하고. 아니야, 확실한 기준이 있어 나는. 과자 월드컵 예전에 했었지. 안 합니다. 그냥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돼지 새끼네. 자극적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짜고 너무 달고 그런 거 싫어해.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짜고 단 걸 좋아해서 살찌는 게 아니지. 짜고 단 거 좋아하는 마른 애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식성이랑 이 식성이랑 식욕이랑은 다른 분야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네요. 식성이랑 식욕은 좀 다르죠. 예. 식성이 까다로울 뿐이지 식욕이 적진 않아. 솔직히 아이비는 과자 이름이 캐리에다 인정. 맞아. 코끼리도 코끼리 살쪘잖아. 걔네 채소만 먹잖아. 20살 이후로 몸무게 최저가 21살 때 내가 68kg였으니까 그때가 최저 몸무게였지. 68kg 내 인생에서 최저 몸무게. 지금 112kg. 연기 월드컵 준비돼서? 코트 F역 47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걸그룹 인물 퀴즈 한번 해볼까요? 아까 나온 거? 랄프가 만들었다는데? 만들어 놓은 거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거 하고 싶다, 색다른 방송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럼 그때 그래도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명년기 월드컵도 얘기를 했어. 명년기 월드컵이 아니라 티어나누기랑 월드컵이 있는 거지. 기존에는 오슈랑 뭐 약발방 이런 걸 했다면 지금은 이제 좀 그런 것들 섞어서 하려고 하는 거지. 가수 그 발라더, 이 시대 최고의 발라더. 걸그룹 인물 퀴즈 난이도 이거 있네. 이거 저 랄프가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네. 오케이. 걸그룹 인물 퀴즈 50선. 본 퀴즈는 1점, 2점, 3점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본 점수는 없습니다. 성, 이름, 활동명, 본명 다 정답입니다. 그냥 봐.
아, 이게 적으면 되는구나. 아, 노래는 안 들어도 이 사람은 알지. 카리나. 카리나는 너무 쉽지. 카리나는 너무 쉽고 채팅창 보면서 컨닝 안 할게요. 아는 대로 그냥. 장원영. 너무 쉽지. 장원영. 제니. 여기서부터 모르겠어. 약간 일본 사람 같은데? 얼마 전에 주우재 씨랑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 몰라. 사쿠라? 사쿠라라는 그 얼핏 봤던 것 같아. 사쿠라. 그리고 트와이스 나연. 컨닝 안 했어. 방금 컨닝 안 했어. 사쿠라 이거는 컨닝 안 했어요. 유나. 아이린. 수지. 아, 너무 쉽다. 근데 수지 모르겠어. 느낌 나는 대로 갈게. 약간 좀 세 보이네. 혜정. 누구야? 귀엽게 생겼네. 귀요미. 약간 옛날에 플래시 게임 중에 뭐 미미의 라면 가게였나? 뭐 그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미미. 미미일 것 같아. 그 아, 무쌍. 아, 무쌍. 아, 슬기라는 건 알았는데 방금 솔직히 이건 솔직히 컨닝했는데 이름이 안 떠올랐을 뿐이야. 맞아. 그 이거는 슬기. 알고 있었으니까. 리사. 모르겠어. 누구지? 똑순이. 모르는 사람 그냥 무지성으로 갈게요. 사나. 트와이스 사나. 모르겠어. 성만. 성만이. 응우인 도얀티우영. 전도연 닮았다. 전도연. 전도연 닮은. 미노이. 예전에 윈터 보고 이쁜 미노이 하던 거 생각나네. 키우키우. 승은이. 상미. 알 것 같기도 한데. 유미. 와, 진짜 모르겠다. 재민이. 안유정 맞지? 아이돌이야? 아이돌이라고 하는 게 맞나? 화사. 아, 그 있지. 예지. 누구지? 트와이스 다민이. 효민? 혜정이. 윤서. 모르겠다. 민키.
왠지 영어 이름일 것 같은데? 섹시한 느낌이 좀 드네? 조시. 추는 알지. 정민이. 덤덤인데, 그 덤덤 불렀던 사람인데, 소미, 그지? 약간 계란형, 계란이 꼭 떠, 약간 승구. 승구. 그리고 진짜 교포 느낌 난다. 바이올렛. 바이올렛. 좀 걸크러쉬 좀 느낌 나는데. 레드. 윈터. 핑키. 누구지? 이름이 안 떠오르네. 모르겠다. 승용. 지수 같은. 지수. 뭔가 남상이다. 잘생긴 남자 느낌 나는데. 노먼. 일본 여자 느낌 난다. 유이. 여리여리한 느낌 난다. 여린이. 승화. 귀여운데, 뭐라 해야 되지? 토미. 가젤. 진짜 귀엽다. 약간, 일본, 일본, 꼬부기? 하승현? 하연수? 하연수 느낌 나네? 재미. 재미가 아이가 어이지. 재미. 승아. 난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와, 총점 100점 중에 26점이야? 사쿠라까지 맞췄고, 나연 맞추고, 유나 맞추고, 아이린, 수지, 혜정이, 류진이네, 귀요미, 최애나, 미미, 치키라는 이름이면 치키. 5단만 볼까요? 똑순이, 효정, 로제, 사나. 성만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승이었네. 승이. 전도연 닮아서 진짜. 조유리. 이쁜 미노이. 휘인. 마마무. 아이즈원의 채원이구나. 승은이라고 했는데. 상미. 여자아이들의 슈아.
오마이걸의 유아, 유미라 그랬는데, 레드벨벳의 예리, 안유정. 안유진이구나, 안유정이. 아이고. 화사, 예지, 트와이스 다현인데 다민이라 그랬구나. 효민이라 그랬는데 트와이스의 박지효라고 나왔고, 지효. 성화는 논란 좀 있겠는데. 에스파, 지젤, 있지의 리아라 그랬는데 민키라 그랬네. 은비 조시라고 그랬네 내가. 추 여자애들의 미연 정민이 소미 맞췄고 엔믹스의 혜원인데 승구라고 불렀네. 오마이걸의 미미 바이올렛 레드 청아 청아구나. 케플러의 김채연, 아이존의 김민주, 프로미스나인의 장규리, 지수가 아니었네. 위키미키의 김도연, 노먼이라고 불렀네. 노먼. 뉴진스의 민지라고 하는데 유이라고 했네. 이달의 소녀의 희진, 여린이. 아 이름이 카즈아구나. 카즈아. 아이즈원의 나코 토미라고 불렀네. 가젤 제미 승아. 어렵네. 100점 중에 28점 맞았으면 진짜 모르는 거 아님? 다들 비슷했을 것 같아. 내 나이 때 아이돌 이렇게 이름 많이 한 사람 어딨어? 틀딱이라고? 씹틀딱이야? 그러니까 좀 솔직히 커뮤니티로 알게 되는 것 같아 아이돌은 요즘. 맞추는 게 쉽지 않지. 오슈 합시다. 오슈 이제. 에. 죄송해요. 담배 펴가지고 또 끙끙거리 또 킁킁거리네. 잠깐만. 아, 윈도우 키 먹통 됐는데? 윈도우 키 먹통 됐을 때 뭐 눌러야 되지? 아씨, 까먹었다. 윈도우키가 먹통됐어. 윈도우키 먹통되면 어떻게 되지? 컨트롤 ESC? 아닌데? FN 윈도우키. 된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땡큐.
자, 시작할게요.